굉장히 반가운 분이 한 분 또 오시네요. 아주 연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 좀 궁금한 분들이 있어요. 저한테는 이분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. 저도 그렇습니다. 왜냐면 저는 이분하고 한번 보기로 했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봐가지고 한번 보자 했던 분이고 그렇게 간절하게 두 분이 원했던 만남은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든 시간을 맞춥니다. 아이고 작가님 안녕하세요. 작가님 건지한 작가님 맞으세요? 아유 안녕하세요. 아유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솔비이기도 하지만 작가로도 또 아티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는 건지안입니다. 건지안입니다. 이야, 진짜. 아, 이건 뭐예요? 짱짱, 짱짱. 네. 따봉 언제 거야? 따봉. 아, 진짜. 갑자기 오자마자 작가님한테 이런 얘기 여쭤보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2016년 네. 예능에서 조셉이 네. 그 본인의 이상형이라고 좀 얘기를. 제가요? 예. 그때 뭐 그랬나 봐요. 지금은요?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. 그럼 저에 대한 기억이 어떻습니까? 아, 저 오빠 너무 좋아하죠. 우울하거나 기분 처졌을 때 오빠한테 전화해요. 아, 맞아요. 조셉한테 전화하는 이유가 있어요? 오빠 너무 재밌잖아요. 항상 이렇게 뭔가 기분 좋아지게 하는 스타일. 아, 근데 아까 조셉의 얘기로는 뭐 이렇게 만날 계기가 있었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났다고 그랬는데 맞아요? 네, 맞아요. 오빠 너무 늦게 전화해요. 몇 시에 전화해서 만나자 그래요? 한 11시 이때쯤 전화. 미친 거 아니야? 아니야. 왜 미친 거 아니야? 아니 잠깐만. 의미가 있나? 자기야. 내가 언제 그랬어요? 오빠 그때 11시쯤에 전화했죠. 아니 자기야 미친 거 아니야 지금. 아니 전화가 와 있었길래 전화해서 아 솔비야 이제 촬영이 끝났어. 너무 늦었지? 오빠 그래요. 다음에 시간 맞춰서 보자. 이게 끝이에요. 제가 뭐 그 시간에 전화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, 맞죠? 아니 그때 이제 오빠 술 먹고 있다고 나오라고 그랬는데. 아니 그거 왜 술? 아 진짜 그러니까. 남창희 오빠랑 같이 있다고. 아, 제가요? 아, 예. 제가 그랬어요? 오빠 누구랑 같이 있을 때 한 번 부른 적 있잖아요. 내가? 응. 아닌데. 얼마나 많으면.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전화 막 쫙 다 돌려가면서. 아니. 그 중에 한 명이에요. 그렇지 않아요. 최근에 좀 뭐 좋은 소식 있어요? 아뜰리에 정식적으로 이제 들어갔거든요. 이야. 네. 또 그 아뜰리에에서 하는 온라인으로 행사를 경매를. 했어요. 네. 거기서 네. 다행히 좋은 결과가 또 나와가지고. 아니 그 낙찰가가 920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요? 네. 이야. 저도 요즘 그 이게 좋은 그림을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괜찮은 작품이 있으면 한번 좀 구입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. 아 네. 진짜요? 아 그럼요. 어떻게 지금 솔비 씨 작품은 좀 저희가 살 수 있는 게 좀 몇 개 있습니까? 너무 많죠. 어디 있어요, 여기? 제 작업실에 있죠. 아, 지금 방문 판매. 아니, 그거예요, 저는. 또 뭐. 아니, 혹시나 지금 있던 작품들이 다 20대가 아니야. 제가 뭐. 이거 좀 큰 결례예요. 그러니까 방송할 때 수입하고 지금의 네. 수입에 좀 차이가 좀 이렇게 있습니까? 지금도 그냥 벌고 있어요. 네. 아, 그 얘기는 아니고요. 쏠쏠해요. 아, 그게 네네. 아니고, 예. 네네. 그러니까 방송하실 때 수입보다 네. 네. 지금 그 작가님으로서의 수입이 더 나으신지 방송 활동 외에도 뭐 다른 걸 또 하세요? 네. 어떤 걸 또 하세요? 빵집도 하고. 네. 아. 그래서 저한테 가끔씩 너는 뭘로 먹고 살아? 그러니까, 라는 질문을 예. 할 때가 그 일일이 어떻게 다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내가 빵집을 오픈했는데 뭐 거기서 얼마를 벌고 뭐